뭔가 롤드컵 우승을 못 하고 제가 먼뭐 훗날에 마무리 짓게 되면 엄청 후회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뭐 그런 걱정을 다 쉽게 해줄 것 같아요. 롤드컵 우승이라는 게. Hey guys, this is a s h l e y Kang of Corazon Esports, and I'm joined by Peanut, the LCK champion, as well as the jungler of Hala Life Esports, as we soon look forward to the 2024 World Championshi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위스 감사합니다. 시스테이지도 그리고 이제 코앞인데요. 어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음,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어, 일주일 왔구나. 조금 시감이 나고요. 네. 어, 빨리 대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어제 플레인 들어오도 프레이인가 아, 스위스 들어오도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얼마 정도 대진이 윤곽이 잡히면서 팬들도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스위스 스테이지가 시작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는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어 이제 비행기 타고 있을 땐가 정해진 것 같아가지고 뭐 네. 직접 실시간을 보진 못했지만 네. 어 재밌게 짜여진 것 같고 네. 스위스 스테이지는 뭐 이렇게 처음 짜여질 때도 재밌지만 계속 계속 도 앞으로도 재밌어질 거라 생각해서 네. 어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팀들과 상대하시게 될 거고, 아무래도 하나 생명의 경우에는 일시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한다던가, 뭐 다른 팀들하고 배칭이 될때좀요일를 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음, 딱 처음에만 어, 유리한 느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일시드의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근데 월즈라는 무대는 다 이겨야 되는 대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팀, 모든 팀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진 같은 것도 중요하고 경기력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다른 지역의 팀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일시드로 내가 진출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피노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가까운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둘다 아니라고 보고요. 오. 전 줄곧 한 번도 일시드라고 뭐더 잘해야 된다 이런 신경도 쓴 적도 없고, 네. 저는 그냥 월드 했을 때뭐 플레인이 있는 사시드면 좀어 다르다고만 생각하지 그것만 네. 사실 일, 이, 삼 시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좀 평범한 질문이기는 한데 롤드컵에서 좀 붙어보고 싶은 상대는 있으실까요? 어, 딱히 지금은 뚜렷하게 생각나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정글러는요? <laughs> 뭐, 네, 웨이 선수 정도? 네. 음... 네. 뭐, 북미에서 온 이제 인스파이드 선수도 있고, 뭐, 유럽에서 엘리오야 선수라든가, 야이크 선수도 나름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노 선수가 작년에 출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 나오는 정글러들이, 아, 피노 선수 꼭부터 보고 싶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럼, 그래서 네. 이번에 와서 너무 반갑다,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있나요? 방금도 저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아, <laughs> 어,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에서 경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피너 선수가 LCK 결승을 진행하실 때, 네. 그 관객석에서 구 락스 타이거즈 유니폼을 흔드는 부분, 이 부분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화제가 된것 같아요. 아, 네. 아, 구 락스 타이거즈는 팀이 아주 오래되었지만, 지금 그 시드 이거를 통해서 하나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피너 선수가 그때 뛰셨던 그 선수가 다시 지금 활동을 하면서, SK를 다시 한번 우승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이 깊었던 것 같거든요 피노 선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확실히 어, 락스 때팬 분이셨던 분들도 이번 우승하고 나서도 음. 어, 줄곧 응원했었다. 아니면 어, 진짜 우승 축하 드린다. 네. 그리고 월즈도 꼭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 많은 축하 인사랑 격려를 받아가지고 너무 네. 좋았고요. 네. 어, 덕분에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SK도 네. 어, 그힘 입어서 어, 월즈도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피넛 선수한테 락스타의 곳은 어떤 팀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데뷔 자체는 나진이란 팀에서 하긴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거는 락스였다고 생각해서 네. 제 거의 뭐첫 데뷔 팀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네, 좋은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추가적으로는 뭐 어쨌든 제가 네. 프로 생활하면서 이제 첫 우승도 하기도 했고 네. 피넛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알린 첫 팀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강명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다른 월드컵 진출하는 정글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피넛 선수를 팀의 베테랑, 팀의 캡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었는데 이것도 좀 감명 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전에도 아. 그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 어, 어느덧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도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포지션이 정글러이기 때문에 더욱더 없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 성격 자체도 좀 능동적으로 많이 살려고 해가지고 네.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게임에도 능동적으로 좀 네, 접근하다 보니까 어, 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전에 그 운동 같은 것도 내가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해 을 주셨던 거 같아요 여전히 그런 마인드실까요? 네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만 더 하면 되니까요 네. 네. 하나 생명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뭐 파워 레킹 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 생명도 높게 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젠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 이제 외국인들은 좀 결승만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생명도 절대 무시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AP에서도 많은 강팀이 오고 있네요. 그런 면에서 피노선수는 상대적 전적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뭐 아니면 어...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목표는 결승전에 가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요. 오, 다시 한번 어, 결승전에 서보고 싶고, 아 어, 뭔가 우승도 당연히 너무 하고 싶지만, 네. 뭔가 우승한 거는 뭐 엄청 잘 그려지지 않는다? 너무 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 네. 하다다 보니까, ACK였다면 우승하는 미래도 잘 그려지고,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감정이 들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어, 월주는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어, 그래도 결승은 가본 적이 있고 결승만 가더라도 너무 감동일 것 같아서 결승으로 하고 싶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LCK에서도 젠지는 결승에서밖에 꺾지 못해서 네. 뭐 3대0, 3대1로 꺾은 것도 아니고 엄청 치열하게 꺾은 거라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월드 오기 전에 제일 큰 무대에서 젠지라는 팀도 잡아 봤어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젠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 생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로이드컵 우승을 하고 싶어서 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이다 피나 선수가 참 오랫동안 로이드컵 우승을 바라셨고 아쉽게도 딱 정상에 다 다르지는 아직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거든요. 락스 타이거스 때일 수도 있고 젠지 때일 수도 있고 뭐 예, 많은 팬들이 피노 선수의 우승을 항상 원해왔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런던까지 가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피노 선수의 커리어에 롤드컵 우승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피노 선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어, 우승이 더해진다면 진짜 더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뭔가 프로게이머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는 안 하지만 뭔가 롤드컵 우승을 못하고 제가 먼 훗날에 마무리 짓게 되면 엄청 후회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뭐 그런 걱정을 다 쉽게 해줄 것 같아요 롤드컵 우승이라는 게 네.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를 후회로 기억하면 참 아쉽잖아요. 그래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행보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